방탄소년단 BTS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29일 빅히트 뮤직은 이번 분기에도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비롯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미 공지한 대로 방탄소년단 멤버를 사칭하거나 미공개 음원을 유출한 피고인에 대해 추가 형사 고소를 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또한 앞으로도 멤버를 사칭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 개인에 대한 악성 게시물 모니터링과 수집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 생활과 관련된 악의적인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떤 채널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이미 수십 건의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최대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적 대응은 계속될 예정이며 방탄소년단과 그 팬들의 애정과 헌신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항상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29일 빅히트 뮤직은 이번 분기에도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비롯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미 공지한 대로 방탄소년단 멤버를 사칭하거나 미공개 음원을 유출한 피고인에 대해 추가 형사 고소를 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또한 앞으로도 멤버를 사칭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 개인에 대한 악성 게시물 모니터링과 수집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 생활과 관련된 악의적인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떤 채널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이미 수십 건의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최대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적 대응은 계속될 예정이며 방탄소년단과 그 팬들의 애정과 헌신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항상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